자, 세명대 라이브 방송인데요. 저는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로 리허설 현장을 담을 건데요. 그러면 한번 둘러보실까요? 줄이 엄청 길어졌는데. 여기 가장 앞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희 한 12시에 저기서 서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연예인 오시는지 아시나요? 아이브요. 와, 아이브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브보다 이쁘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 취소해. 벌써부터 줄을 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12시부터 줄을 섰다니. 아이브의 인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혹시 오늘 이 줄 어떤 줄인지 아시나요? 축제 기다렸어요. 축제. 아, 축제. 혹시 어떤 과? 저희 패션 디자인이요. 패션 디자인과요? 어쩐지 이 포스가 남다르시네요. 자, 그럼 다들 줄을 서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리허설의 현장을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옷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총학생회 부원이어서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총학생회면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네. 진행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기대해주시고 계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리허설 현장입니다. 많은 팀들이 이 무대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여기 눈이 마주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역시 인터뷰한 거 혹시 어떤 무대 준비 중이신 건가요? 아, 저는 춤 무대. 아, 춤 무대. 오늘 입고 계신 옷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네. 아, 혹시 오늘 어떤 춤 추시나요? 와서 보시면 알 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주 배짱이 도둑한 분이었어요. 자, 오늘 분명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 여기 기타를 메고 계시는데 혹시 오늘 무슨 공연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밴드 핑거페인입니다. 아, 어쿠스틱! 와,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 하시나요? 발라드 위주의 공연이니까 저희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기 한창 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한 번 더 가볼까요? 오늘 혹시 어떤 무대 준비 중이신 건가요? 저희는 스펙타클이고 지금 블랙온블랙이라는 곡이랑 러브온더브레인, 세뇨리타, 도깨비불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아 아이돌이랑 이제 케이팝 노래 준비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무대 뒤편 리허설은 구경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사회자 MC 남수 인사드려 반갑습니다.